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문학기행 34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중국 역사를, 물론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생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한국 역사를 알기 위해서도 좀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이제 우리가 중국 어디까지 했습니까? 명나라 이전까지 했죠. 원나라, 원나라, 징기스칸이 후손들이 지배했던 원나라까지 했죠. 몽골 쪽이 지배했던 원나라까지, 원 다음에 명나라거든. 그 원나라가, 그 무장력이 강한 원나라가 그 멸망시킨 원인은 병영교도입니다. 병영교는 뭐냐?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했어요. 생긴 지는 오랫동안 됩니다. 이게 중국 역사를 보면은 중국에서 뿐 아니라 딴 나라도 비슷한데 특히 중국이 더해요. 조선 역사는 보면은 되게 지배층 안에서 반란이 나가지고 새로운 왕실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왕실이 생기고 했죠. 우리나라 역사는. 중국 역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꼭 민중 반란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데 원나라도 예외 없습니다. 병영교. 말하자면 도교와 불교를 합친 일종의 민간신앙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냥 사이비 종교죠. 이게 홍건군 기, 이 붉은 틸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돈 동전 땄고, 홍건, 붉은 수건 머리에 동전 땄고, 홍건군, 붉은 수건 두른 군인.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의, 기의라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쟁입니다. 항쟁의, 민중항쟁. 이게 이제 이 홍건군이 원나라도 망하게 하고 우리나라 고려도 망하게 합니다. 그 결정적 역할을. 자, 병영교라는 명칭을 옛날 우리 했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명칭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병영교라는 거는 여산 얘기 내가 자주 했죠. 지금 강서성 구강시 여산시에 독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산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여행 가면은 나중에 여산을 반드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볼게 많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그,를 다녀가면서 이 산, 심산 유곡입니다. 여기 다녀가면서 중국의 많은 산 중에서 가장 많은 시인들이 가장 많은 시를 남긴 명산, 그게 여산입니다. 여간 뭐, 한 일주일 있어도 모자라요, 구경할게. 여기에 독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에 스님 중에 해원이 유유민과 함께 정토정 여러분 다 알죠? 그 중국말로는 연종이라고 해요, 연종. 정토정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폐가리를 만들어요. 동인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인이야. 정토종 동인회를 만든 거야. 그 동인회 이름이 백년사, 요 사자가 절사자, 이 절사자가 아니고 무슨 결사하는 사자입니다. 이그 백년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백년사들이 민간신앙으로 퍼뜨려서 그 정치 잘못한 데 대해서 불만 있는 민중들 모아 가지고 점점 커지도록 된 거. 이게 병영교 기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원 어디냐? 여산 독림사다. 이래 되는 거. 딱 그거 알겠죠? 이게 이제 송나라 때 그린 겁니다. 송나라 때 그린 건데 송 다음에 원명청 이래 나가잖아요. 중국 역사가. 그럼 송나라는 원나라. 징기스칸에 의해서 망한 게 송나라거든. 그러면 이제 이 송나라 이전에 이미 병영교는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때 생긴 그림 중에서 병영교를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게 그림에 나오는 것이 세영감입니다. 세영감이 누구냐? 도연병 우리 했습니다. 해원 지금 우리가 스님 했죠. 그다음 육수정 이 서로 여산에 모여서 모일 취자 모여서 이제 이 세영감이 모여가지고 막 웃고 막 한잔 먹고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떠드는 겁니다.
이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이걸 상징하는 것은 유교, 석가도 불교죠. 석가, 도교 다 다르죠. 이세 개가 화목하는 거. 말하자면 이세 개가 합친 영감들 아닙니까? 도현명, 해원, 유수정. 각각 다른 신앙을 가진 영감들이 모여서 기분 좋게 떠드는 그림. 아, 참 상징적인 겁니다. 이런 게 일종의 병영교를 이룬 민간신앙. 그 쉽게 말하면은 민간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미신적인 거지만은 또 가장 옳기도 해요. 왜? 아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뭐 마음의 교나 차이가 뭐 있어요? 다 똑같지. 그런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참 명화죠. 자, 이게 바로 여산 독림사. 백년 교도들이 생기게 만든 절. 이건 지금 가면 여러분들 다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병영교는 어떤 거냐 하면은, 오래전에 생겼는데, 당나라 때는 사교. 쉽게 말하면 유사 종교다 해가지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다가,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 때는 성행했어요. 그러다가, 원나라 때는 승인해버립니다. 아예. 아, 그래, 병행가 너 믿어라. 사원도 짓고 막 신도들이 생기고 이래버립니다. 그 본부가 어디냐? 독림사, 이제 말했던 그 독림사와 정선, 정산호, 정산이라는 데 있는 호수. 여기가 이제 병행교도들의 중심지였단 말이죠. 자, 이제 정산호입니다. 이 호수 일대. 여기 병행교도들 중심이 된 거를 말이죠. 자, 머리에 붉은 수건 속에 몇 개, 홍건, 즉, 홍군. 홍군기의 병양교도였으나, 쉽게 말하면 병양교도들이 처음에 일으켰다가, 나중에는 전 농민들이 다 붙어버립니다. 우리나라 동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화교도들이 처음 나섰는데, 전 농민과 일부 양반들까지 다 가세한게 동학농민 전제이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면서, 항상 향을 피웠다 그래요. 이래서 향을 피우면 향내가 나면은 곡괭이하고 무기, 죽창 들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병영교, 홍군 혹은 향을 피웠다가 향을 피우는 군대, 향군 이렇게 불렀다. 이래가 이 병영교도들이 막 전국에 퍼져 있는데 홍수 범람에다가 흑사병에다가 뭐 그다음에 그 제방공사에 동원된 그 농민들 막이 불만이 일거든요. 최고조에 달해버립니다. 농민들 불만이. 이때 병양기어 북방 수령 한산동이라는 청년이 부역에 끌려 나온 청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이 아니라 그냥 일꾼이죠. 자기 친구 유복통 같은 병양교도에 둘이 쏙싹거려서 난 일으킵니다. 이난 일으킨 게 뭐냐? 그냥 우리가 병양교도인데 막 나라 바꾸자 이러면 안 되죠. 뭔가 그 미스테리한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드라마를. 이래서 자기들은 미륵이 이 세상에 나오는 곳으로 미륵이 내려보낸 존재다 하면서 명왕, 현명한 왕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소문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그 현명한 사람 뭐냐? 그 증명해봐라. 석인, 도로사람입니다. 도로사람 눈 한번 깜짝이면 황화가 요동치고 천하가 들고 일어난다. 석인, 일, 즉, 안. 눈을 한번 깜짝하면은 도동 황하 천하반 황하가 범람하고 천하가 뒤집어진다. 그래 하면서 그 소문을 막 퍼뜨리는 한편 석인 돌로 이제 부채상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는 공사하는데 나중에 여기쯤 파집한다. 며칠 뒤 되면 여기 파집할 거다. 그 장소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공사장에서. 거기다 미리 밤중에 몰래 밤에도 나요. 자기들이 만든 돌부채를 한번 놓고는 공사에 나가다 그게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석인이다. 그리고 그 석인 놔두고 이제 제사 지내. 유복통이 한산동을 송나라 휘종 이게 예술적 재능을 탁월한데 북송을 망친 암군입니다. 암군. 송나라 마지막 임금은 파태손이다. 그게 명왕이다. 이래 가지고 금정수와 흰말을 잡아가지고 제사 올리니까 막 3천만 용민이 모여들어요. 3천 모임에 이거 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을 피해가지고 이 고을 막 쳐들어가서 점령하거든요. 하니까 한산도에 체포돼요. 한산도에 체포되니까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아들 한림아를 내세워가지고 이게 왕이다. 미래의 왕이다. 그러고는 나라 이름은 대송이다. 송나라 옛날에 없어져버린 나라죠. 혹은 한씨 집 아들이니까 한씨가 세운 송나라다. 용어를 붙기처럼 일어납니다. 간단하죠. 반란 일으키기도. 이런데 이 홍군들이 말이죠. 홍건적이 얼마나 번창하게 중국을 그냥 점령하고 차지하는지 진압을 못할 정도예요. 원나라가 조정에. 이랬을 때이 홍군들이 말이죠. 고려에 들어와요. 고려에 두번 침탈합니다. 이때 1359년에 겨울에 4만 홍건적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입혀요. 이 사람들 약탈하러 왔으니까. 왜? 자기들이 난 이렇게 물자를 데려 왔으니까 물자 걷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바로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또 침략합니다. 이때 공민왕, 이 고려 막판에 공민왕 안동을 피신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으로. 이 안동에 내가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잘 아는데 안동 가면은 지금도 그 축제를 해요. 우리 있을 때 노다리 밝기라는 그 민속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동 가면 이제 그 시내 그 조그마한 개울이 있거든요. 강이 있는데 거기에 공민왕의 딸 공주가 와가지고 건너는데 공주는 다리 둥둥 걷고 냇물 건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말하자면은 변우직녀가 까치다리 건너듯이 처녀들 엎드려가지고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주가 그 처녀들 딛고 건넜다 해가지고 참 웃기지. 공주는 뭐물 있으면 다리 걷고 건너야지 왜그 따로 건너야지. 어쨌든 그게 안동에서 이때 생긴 설화입니다. 바로 이 홍은적을 피해서 왔던. 자, 고려 말기입니다. 그 유명한 최영 장군, 그 유명한 이성계 장군 총 동원해가지고 수복해요. 근데 이런 말미암아 원의 예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던 고려의 자주성은 타격을 입어요. 국가 종말 앞당긴 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침략한 뒤부터는 고려는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 왕국을 세우는 게된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원나라가 넘어가고 명나라가 이 반란군 안에서 생깁니다. 홍건적 반란군 안에서 뛰어난 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반란군을 다 모아서 원나라를 치고 장군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까지 중국의 그 많은 왕조들이 다 귀족이었어요. 평민 출신 황제가 명나라 때 처음입니다. 평민 출신 황제. 1500년 만에 명태조. 이게 주원장입니다. 주원장. 주원장 여러분 막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울 때다 배웠죠. 동양사에서. 주원장. 뭐, 이름은 여러 가지 있고, 명태, 혹은 연호는 홍무제인데, 이 명나라 재구성해가지고 276년 동안 명나라라는 걸 지속하거든요. 자, 이때 한반도는 고려에서 조선. 이건 여러분 다 기억하죠? 이게 이제 나왔던 그 이성계, 최영,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나라 그냥 쳐들어가라. 그 명나라를 받들면서 명나라를 도와가지고 원나라 쳐라 하니까 가다가 말머리 돌려가 온 것이 바로 조선 이성계 아닙니까? 요 뒤에 나옵니다. 자, 주원장. 주원장인데 이게요, 평민주의라 그랬죠? 평민도 아니에요. 입니다. 빈농. 아주 천하 가난배. 땅떼기 하나 없는 천하 가난배입니다. 17살에 고아가 돼요. 갈데 없어가지고 밥 먹으려고 절에 들어가. 절에 들어가 탁발성. 탁발성이 뭡니까? 절에 노예예요. 절에 노예. 있는데 홍문직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주원장은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아무 데나 들어가. 절에 가는데 절에도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절에도 밥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밥 먹을 데 없으니까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홍건적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대장을 잘 만났어요.
곽재형 만화 두각을 나타내. 나중에 이제 전역해 가지고 올라. 자, 지금부터 출세하는 비결입니다. 떠돌이 농민이거든. 자, 고향은 여기입니다. 안희성, 저주시, 봉양, 병양현. 현재 주원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살 때 홍수와 대기근에 흑사병으로, 아까 흑사병 있다 그랬죠? 부모, 형제, 형수. 쉽게 말하면 다 죽어버려. 관도 못 구해요. 묻을 땅도 없어. 그런데 이웃에 살던 한 노인이, 유기주라는 노인이 묘토를 해줘가지고 관도 없이 꺼적대기 싸가지고 그대로 다 장례식 치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유계조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참, 이 묘터 주고 평생 출세합니다, 만년에. 황제가 된 뒤에, 여러분, 유계조 은행 이름 아시겠죠? 뭐 명산에 묘를 세운지 안 세운지 뭐 어쨌거나, 유계조가 쓴 터에다가 자기 그냥 부모와 형제, 형수들 딱,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묻어버렸거든? 근데 어쨌거나 그 뒤에 황제가 되었단 말이야. 된 뒤에, 유계조를 부르다가 막 엄청난 감투에 그 일대 땅을 막 황지로 해가지고 막 그 지금 묘지가 여기 고대로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가서 이런 데다 돌아보십시오. 이걸 가만히 잘 보관했다가 가족과 헤어져가지고 송악에서 들어가서 스님으로부터 그런 배웠어요. 다행히. 그래서 탁발성을 유래했거든. 황각사는 지금은 용릉사, 이게 용용자입니다. 용흥사에 있었다. 지금은 용흥사가 되어 있고, 명칭이 바꿔진 겁니다. 안희성, 저주시의 봉양현, 부성진, 장춘로 1호. 명황가 3묘. 그 명황가를 제사 지내는, 주원장의 일가족을 제사 지내는 종묘가 되어 있다. 종묘, 종묘 묘자입니다. 근데, 참 인간을 파자라는 게요. 고향 출신 탕화 소개로 곽재형 휘하로 들어갔거든. 너무나 사람이 좋고 능력이 탁월한 거야. 그러니까 곽재형이 자기 아주 귀하게 여기는 양녀와 결혼시켜요. 사회 본 거야. 왜? 아, 저놈을 잘 길러서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휘자를 길러야 되겠다. 결혼시켰어. 이 여자가 대단히 현명한 양녀예요. 나중에 황후가 됩니다. 평생 동안 주원장이 황제가 된 뒤에도 고생하실 때 그때 잊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거지 아닙니까? 거지, 떠돌이 깡패 아닙니까? 불량배. 그리고 이 여자가 죽은 뒤에도 황후 들이지 않았어요. 이 남자가. 대단하죠? 이때 이제 이름을 고쳐가지고 주원장으로 했다. 곽장이 죽어. 자기 대장이 죽었거든. 그러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경력에다가 부하들 잘 다스렸었겠죠, 물론. 근데다가 이집 양녀, 사위야. 꼭 곽자흥이 거느리던 홍건제국 그 일개 사단을 그대로 인수받습니다. 완전 날개 단 거죠. 자, 이게 황후입니다. 그 양녀.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홍건제국 대장을 한산동한테 한림하거든. 아까 얘기했죠. 한산동은 처형당하고 잡혀서 그 아들이 왕노릇 했잖아요. 왕노릇 하는데 한산동과 함께 난을 일으켜도 유복통이 한산동을 돌보고 있었거든. 이 아버지 친구니까. 한림아, 있게는 이제 아버지 친구니까. 근데 유복통이 죽어버려요. 죽으니까 유복통과 한림아한테서 평소에 신임을 얻었던 주원장이 한림아의 피신 책임을 주원장이 맡은 거야. 배신을 잘 하는 거. 배신을 잘못하면 망해요. 근데 주원장은 배신을 적절하게 아주 잘 하는 거야. 자기는 이미 실력이 있거든. 그 주원장은 이미 야심이 있는 거예요. 좋다. 내가 이 반란군 요 사단만이 아니라 전체 반란군의 총사령관이 내가 돼야 되겠다. 야심이 있는데 진짜 전체 사령관의 상징적인 인물은 철없는 한림아라는 이 어린애야. 이 한산동 아들. 이게 명왕으로 왕으로 막 추대받고 아니면 말이라면 그냥 하고 배악하고 맞다듣는 거야. 이놈을 두고는 주원장이 도저히 총사령관이 될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한림아의 경호 책임을 지가 맡아요.
그래가지고는 부활을 시켜서 양자강을 건너는 중에 맞대를 죽여버립니다. 그 절대 지가 죽였다고 안 그래요. 숨겨놓고는 장사 잘 지내고 해놓고는 지가 살인마를 때 총살인 거예요. 딱 알겠죠? 근데 배신이라는 거는 잘못하면은 구족이 멸하고 잘하면은 출세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남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원나라 전체를 점령한 뒤에 명왕이 돼야 되겠다. 드디어 황제까지 꿈꾸는 거예요. 이래서 남경에서 명을 황제로 선언하고 그러니까 막온 지역이 그냥 다 복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멋지게 됐죠. 그런 뒤에 1368년 7월 20만 대군으로 원나라 수도 북경을 정벌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과 송의 한족 통치 체제를 복원하랬고 성리학을 장려하고 자신이 겪었던 관리들의 무능과 부정 때문에 백성들을 막 이거는 말이죠. 주원장이 자기가 가난배이니까 빈농, 떠돌이, 거지 너무나 잘 아는 거야. 백성들이 못 사는 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못 사게 만드는 게그 원인이 지방 관리들이다. 너무나 잘 알아. 돈 떼먹하는 거다 봐가지고. 이건 아주 서리발 같아요. 황제가 된 뒤에. 부정 이따 하면 그냥 작살내, 아작을 내버립니다. 이래서 백성을 위한 정책에서는 탁월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자기 자신이 배신해서 황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중에 행여나 야심을 가지고 배신자가, 누가 배신자가 될지 몰라요. 왜? 자기도 가장 자기를 믿던 장군의 세력을 지가 차지하고는 배신했잖아요. 대장 아들 죽이고. 그러니까 내 부하 중에 누가 날 죽일지 모른다. 자기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해가 되죠? 이래서 중국의 이 체제 방법이요. 이때까지 그 하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우리나라만 달리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누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지사. 그게 그 지역의 준황제예요. 정권을 다 주거든요. 그러면 항상 반란 일으켜서 쓰는 거는 그 주왕의 우두머리, 지방의 우두머리, 지방 우두머리가 황제의 반란 일으킨 겁니다. 그 지방 우두머리가 일어나면은 황제도 쩔쩔 매요. 왜? 군사도 적지 않아. 경제력도 있어. 장군도 많아. 머리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방관을 완전히 자기 친인척을 하고 개국 공신들을 싹 바꿔버립니다. 개국 공신들. 뭐, 아주 처음에는 뭐 대우해 주는 것처럼 하다가 싹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자기 친인척으로. 그러고 황관을 없애버려. 황관이 나쁜 짓 하는 거 지금 너무나 잘 알아요. 없애버려. 황제 자신이 다 해요. 그리고 법률을 철저히 만들어. 만들놓고는 모든 관료들에게는 법률을 지켜라 하고는 지는 안 지켜. 그게 독재자입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금의위라는 비밀 경찰대를 만들어가지고는 전 관리와 백성들을 감시합니다. 걸리면은 죽여버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잔혹했느냐. 자기가 탁발승이었거든요. 소년 시절에. 밥못 먹어가 중이 됐잖아요. 머리 빡빡 갖고. 그러니까 탁발승을 중국에서 놀릴 때 말하는 대머리, 광, 대머리 독자, 여름 문자. 그 다음에 자기는 한때 반란군이었거든. 그리고 도적이야, 도적. 요 발음과 비슷한 이게 이제 저거, 중국말로 똑같아요. 쩌고. 그 다음에 도둑. 자기도 도둑이었거든. 도둑과 닮은 따오. 따오. 그 다음에 지가 중이었거든. 성. 성. 발음이 똑같죠. 중국말로는. 자기 성이 주씨야. 이 주가 중국말. 주. 주. 돼지도 주야.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나 천덕꾸러기였을 때 자기 성 관계되는 문자는 발음이 똑같은 거못 쓰게 해요. 그러다 문인들이 시를 짓거나 뭐 글을 쓰다가 여러 말 쓰면은 그냥 무조건 잡아 죽여버립니다. 참 나쁜 놈이죠. 권력이라는 게참 잔혹해. 그래가지고 문자의 옥. 글자 잘못 써가지고 죽었다.
아마 세계 역대 황제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인물 죽인 게 주원자일 거예요. 10만 명 추산. 어떻게 죽이느냐? 능지처참, 허리나 성기 자르기, 박피, 피부 다 벗기는 겁니다. 소세, 열탕에 뿌려가지고, 열탕을 몸에다 뿌려가지고, 쇠빗으로 피부를 긁어내요. 뼈 나올 때까지. 그래 죽이기. 알쓸개, 무릎 연골 꺼내기, 추장, 내장 꺼내기. 자, 이러니까 막그 원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잔혹하게 하면서도 지는 할 말이 있어, 황제가. 내가 아침에 몇 사람 벌해도 저녁이면 다른 사람들 똑같이 죄를 범한다. 저녁에 이들을 벌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또 죄를 지어. 첫 번째 시체들이 치워지지도 않았는데 다른 자들이 똑같은 결과. 벌이 가혹해질수록 더 많은 죄를 범해. 관대한 처벌 내리면 이 자들은 더 사악한다. 사악해진다. 조정밖에 있는 민중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살겠는가. 정말 힘겨운 상황이다. 이 자들을 벌하면 날 폭군이라고 하고, 관대하면 법이 쓸모없다고 말하고, 민중들은 나를 무능력한 군주로 여긴다. 그러니까, 지 욕먹는 걸 알면서도 세상을 변할 거 알면 죽여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변명이야. 이게 유명한 문구입니다. 독재자들의 변명. 이러지 않거든요. 이게 반증이에요. 죽인다고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현대 형법은. 자, 그 다음에 황제가 되기 전에 이 중국 전체를 통일하기 전에 주원장이 가장 애를 먹었던 때가 어디냐? 지금 여러분 소주 있죠? 소주 항주하는 소주. 이걸 공략을 못해요. 소주를. 왜 못하느냐? 여기에 도업을 삼은 재벌, 장사성이 최강자예요. 그 장사성 이거는 왜 그렇게 난공불락을 만들었냐, 소주를. 외후에 대재벌, 10만 사람이 있어요. 10만 사람이 돈 대줘가지고 성을 튼튼히 쌓고, 장사성이라는 그 소주, 지금식으로 말하면 소주 시장이 너무나 방어를 잘해요. 침략을 못해요. 이런데 주원장이 나중에 어떻게 해주려면 점령해서 한 뒤에, 여러분 주원장 어떻게 할것 같아요? 10만 사람 저놈 죽여야 되거든. 재벌을. 이름 때문에 애를 먹었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죽일 구실. 그래도 구실. 이래서 죽였다는 구실 만들어야 죽이거든. 그래, 죽이려고 구실 찾으려고 집에 갔어. 가니까, 10만 3이, 아, 저 황제가 드디어 날 죽이려고 우리 집에 오는구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유명한 돼지 족발. 주주입니다. 이건 이제 돼지 젖자 주. 돼지 족발. 족발주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서 저주 쳐보십시오. 야, 요리 멋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소주 가면은 이 고기 시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맛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쭉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원장 성과 닮았거든. 이자 쓰면은 문자 오게 걸려요. 죽여. 이 문자 못 쓰는 요리야. 근데 가장 유명한 요리니까 황제가 왔으니까 이 요리를 대접했거든. 그러니까 이 이름 뭐냐? 이 요리 이름 뭐냐? 주원장 물으니까 쭈쭈이 가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따가지고 신만삼이거든. 만삼제, 만삼집에서 만드는 족발 요리다. 그러니까 주원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칼 쓰면 그것도 사형감이에요. 칼로 황제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신만삼이 재벌이 돼지 족발에서 가는 뼈를 뽑아내가지고 고기를 잘라 먹도록 해가지고 결국 죽일 명분을 못 찾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만삼식품. 여러분 이제 소주 여행 가서 만삼식품, 제방, 총부 이러면은 이 술하고 뭐이 족발하고 요리하고 파는 거거든. 고기도 팔고 이쪽은 고기를 판대고 이쪽은 요리를 파는데고. 만삼제 요리를 파는데요. 10만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경성곽 도시 정비하는데 전재산 투자해가지고 다 완공하도록 병사들에게 후원 잔치도 벌이고 했거든.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상을 줘야 되는데 주원장이 저놈의 재벌이 병사들 꼬셔가지고 역모 일으킨다.
아주 죽인, 죽이겠다. 그럴 때 황후 생각나죠? 양녀. 그 후덕한 황후가. 그러지 말아라. 사람 아무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불안하면은 멀리 쫓아버려라. 수도에서 먼 곳으로. 그리고 운남성. 운남성이 어디냐면 지금 중국 남쪽에, 남서쪽에 월남하고 국경이 다 있는 데입니다. 수도하고 너무 멀어요. 그것은 말로 못 일으켜요. 하도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재벌들은 달라요. 거기 쫓겨가서도 차마 고도, 겨보수 활용해가지고 올랑 엄청난 돈을 법니다. 신망산 묘도 있거든요. 이게 신망산 동상까지 서 있다 그럽니다. 난 이제 못 가봤는데. 이게 이제 신망산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탁 있고, 동괴짝 위에 탁 앉아가지고. 재벌들은 돈이 제일이니까. 이게 신망산 뭐 옛날 살던 소주에 있는 집. 잘 났죠. 옛날 재벌이니까. 신망산 묘소 입구. 아무리 잔혹해도 지금 앞에서는 평등해요. 주원장은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 자기 죽은 뒤에 아내 묘에 함께 묻혀갖고 생전에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의 고생, 왕위에 오른 뒤에 그 잔혹함. 그러나 나라는 튼튼히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자기 죽으면 자기 후계들이 내가 만든 이 나라를 잘 지탱해 줄까? 걱정이 돼요. 이래가지고 엄청 단속을 합니다. 특히 자기 동생들. 자기 아들한테 왕위가 가야 되는데, 동생들 있으면 안 되거든. 그 동생들 중에 의심나는 것들 다 손발 잘라. 손발 자른다는, 손발 자른다는 뜻이 아니고, 왕위에 못 오도록 이렇게 다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원장은 넷째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 뺏어버려. 쉽게 말하면 주원장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안 주고 손자에게 바로 넘겼거든요. 지가 오래 해먹다가. 손자가 잡고 있는데 결국 삼촌이 영락제. 영락제는 명왕입니다. 명군입니다. 명락제는 뭐 엄청 문화적으로 많이 해요. 요건 다 일본배입니다. 최전성기. 최전성기는 뭐 드라마가 없어요. 영락제. 영락제 하면 그야말로 중국 영토 이때까지는 제일 많이 넓고 나중에 더 넓혀지는데 다 넓히고, 뭐, 문화적으로도 책을 피워내고 엄청 업적을 했어요. 그러고는 영락제 때 베이징을 공식 수도로 하고 지금의 베이징 모습을 갖춘 겁니다. 영락제 때. 그런데 이렇게만 잘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반란군이 꼭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 여자입니다. 한 농민, 임삼이라는 한 농민의 아내였던 당세야. 당세야라는 그 아내가 베이징 천도에 동원된 징역, 불만 품고는 백양교의 여수령이 되어가지고 반란 일으켜가지고 세 확장했어요. 엄청 그 세력을 넓힙니다. 결국 피체돼가지고 투옥 중에 탈옥해 버려요. 탈옥해서 못 찾아요. 영락제가 막이 여자 찾으려고 불안해가지고 나이 비슷한 여도사나 비군이 다 죽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래도 없어요. 전설만 남아가지고 지금도 당세야 전설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게 그 작품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선외사, 뭐 석두혼, 대명 여선전 이런 막 소설들이 쫙 쏟아 나오고 영화도 만들고 이 여자가 갇혀 있다가 탈출한 산속에 그 감옥이 있거든요. 그 감옥이 나도 못 가봤는데 사진 보니까 아주 근사해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기억했다가. 이런 데를 갔다 와서 그것들 한번 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사진까지 찍으면. 자금성. 이 영락제가 만들었던 거고. 자, 이 영락대전. 이게 이제 문화적인 업적입니다. 자, 이때, 명나라 때 중국이 세계적인 명작이 다 나옵니다.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세계 최고 수준의 장편 소설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긴 명작이 없어요. 세계 문학사에서. 자, 이게 이제 어쨌거나 명나라라는 나라였다. 그 밑에 철학은 어떻게 되었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철학. 철학 사상. 여러분, 요건 알아두세요. 왕수인이라는 왕수인 가면 여러분들은 왕양명. 왕양명으로 널리 알려졌지. 왕양명 하면은 양명학. 왕양명이 창시했다고 양명학이에요. 이거는 그 유명한 서예가 왕희지의
한 후손, 명무가 추진입니다. 출생지는 절강성, 영파시, 여효시, 양명가도. 자, 왕양명. 14달 만에 태어나요. 늦게 태어난 거죠. 5살까지 말 못했대요. 근데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겁니다. 왕수인이라고 지은 거는 논어의 위영공 편에 보면은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어진 마음, 인간성, 아무리 대가리가 좋아도 인간성이 어지지고 착하지 못하면은 그 지혜를 못 지킨다. 지, 급, 지, 인. 인이 없으면은 그걸 지키지 못한다. 설사 얻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잃고 만다. 여기서 수, 인, 인을 지켜라. 머리 나빠도 좋고 공부 못해도 좋다. 사람 마음만 바로 가져라. 그게 이제 할아버지가 이름을 그래 지어주고 왕수인이 이름 좋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허약해. 5살까지 말도 못했고. 그러니까 19살 때 장가 보냈어요. 그때 치고는 늦게 장가 간 거죠. 장가 가서 우연히 도사를 만나, 양생설로 안 하고 밤새워요. 쉽게 말하면은, 첫날 밤에 섹시하고 안 자고, 잠깐 외출했다가 도사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첫날 밤에 신부 혼자 잔 거야. 그뭐 처갓집에서 난리 났죠. 그 찾아보기에는 어디 도사하고 얘기하기입니다. 그만큼 도에 취한다. 왜 취하느냐? 자기 몸이 약하기 때문에. 도사들은 몸이 제일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양생설을 계기로 해서 도가에 엄청 애정을 보입니다. 그러다 도가를 하다 보니까 불교에도 심취해요. 그런데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성불의 경지에 이르려면 세속과 연을 단절해야 된다. 세속이 뭡니까? 부자 유친, 뭐, 가족, 뭐, 처자. 그러면 인간이 산다는 게 뭐냐? 다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게 그게 세속이야. 근데 불교가 아무리 진리를 파괴해도 그런 행복을 버려라. 그래야 고승이 된다. 그러면 사는 목적이 그건데 목적을 버리라는 거거든, 불교는. 이건 틀렸다. 그래가지고 도로, 유교로 돌아옵니다. 이건 나중에 이의도 똑같아요. 율곡도 그랬죠. 자, 그럼 주희,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주자학은 뭡니까? 주희가 다 해온 거죠. 주희 경물시지. 경. 물을 잘 관찰하면은 결국은 모든 진리를 익힌다. 뭐든지 잘 관찰하면 익힌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유학 공부를, 이제 도교, 불교를 거쳐서 결국 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희가 최고거든. 그러니까 주희의 이제 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핵심이 경물치지야.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같이 경물치지 하자 해가지고는 대나무를 관찰하게 해요. 친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정문에 대나무가 쫙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우리 이제 대나무를 지금부터 밥도 먹지 말고 계속 관찰하자. 그러면 우리가 경물치지 할 거다. 진리에 이를 거다. 여러분, 그럼 됩니까? 친구는 3일 만에, 자기는 7일 만에 병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아유, 진리는 그냥 잘못하면 야, 죽겠다, 병 나가지고. 그때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나옵니다. 격주, 혹은 수인이잖아요, 수인. 왕수인. 그러니까, 격주, 수인 격주,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경물치지를 부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위, 네가 말하는 진리 터득 방법 틀렸다. 난 주위 너와는 달리 진리를 찾는 방법을 찾겠다. 그게 바로 격주입니다. 격주. 여러분들 글 쓰는 방법에서 누구 강의 듣고 반해가지고 그대로 해보니까 글잘안 되더라. 그냥 새로운 방법을 터득했다. 그걸 여러분, 그래서 나는 격주 혁명을 일으켜서 내 혼자 나의 창작 비법을 내가 만들어냈다. 그런 게 격주입니다. 격주. 옛날 방법 틀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딱 바꾸는 거. 격주. 근데 이 사람이 세계 철학자 중에서 가장 살인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세계 철학사 전체. 철학자들은 살인 안 하거든. 이 사람은 살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술에 뛰어났어요. 병술에도 뛰어나고. 쉽게 말하면은 장군이자
정치가의 철학자예요. 몸은 약한데 탁월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장군이 돼가지고 농민 봉기 진압하는 거예요. 진압해 막 죽여버려요, 농민들. 사정 안 봐줘. 아주 잔인하게 유명합니다. 그때 산속의 적을 무찌르기는 쉬우나 마음속의 적을 무찌르기는 어렵다. 여러분, 요거 파산중, 파산중적. 산중의 적을 파 무찌르는 것은 쉽다. 그러나 마음속의 적을 무찌르는 것은 어렵다.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적을 무찌르기 어렵죠. 자, 재향농민의 잔혹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왕에게 충성합니다. 그런데도 환관이 너무 잔혹하니까 환관의 전횡을 직관했다가 쫓겨나가지고 40대 권장 맞고는 귀주, 용장, 귀주성 완전히 꼴짝입니다. 북경으로부터 그냥 아득하게 떨어진다. 그게 좌천가요. 역승으로. 역승 가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고을의 한 책임자. 귀주성은 소수민족들이 막 말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예절도 다른 그런 동네에 귀향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탁월한 게그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요. 다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아요. 이런 속에서 용장에 가서 도를 깨달았다. 쉽게 말하면은 대나무를 관찰하다가 도를 얻은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도를 깨우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왕량명은 도를 깨우친 도가 뭐냐? 아, 옛날 주자학 그 틀렸다. 대나무 봐도 안 된다. 그 주위가 주장한 신유교. 여러분, 신유교 기억나죠? 절정이 뭡니까? 이기설이거든. 주위 주논리가 이기설이잖아요. 딱 하면 태극이잖아요. 이기설 원동력은 뭐냐? 이야, 이. 근데 왕양명은 주자 너 틀렸어. 내가 볼 때는 이가 아니라 마음이야. 심지어 리. 마음이 제일이다. 내 마음이 제일이다. 내 마음이 진리다. 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마음이다라는 말 함부로 막 하잖아요. 이거는 혁명입니다. 중국 유학사에서는 일대 혁명이에요. 이때는. 요 이제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어느 날 왕량명이 남쪽 어느 지역을 유람하다가 한 친구가 바위들 속에 꽃나무를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천하에는 마음 밖의 사물은 없다고 하지만 이게 뭐냐? 왕량명이 주장하는 거거든.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 이 꽃나무와 같이 깊은 산속에 스스로 피었다가 스스로 지는 것인가? 그것 또한 내 마음과 무슨 상관이냐? 저 꽃은 가다가 산골짜기에 꽃이 있어요. 이뻐. 저꽃 봐라. 네 마음이나 내 마음하고 아무 관계 없다, 꽃은. 스스로 저를 피어 있다. 근데 왜 너는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냐? 말하자면은 왕양명의 심, 마음의 중요성을 비판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왕양명이 하는 말이 그대가 이 꽃을 보지 않을 때면 이 꽃과 그대의 마음은 함께 정적으로 돌아간다. 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그것보다 안 보고 가만히 놔두면은 꽃은 꽃이고 너는 너다. 근데 네가 이 꽃을 볼 때야 바로 이 꽃의 색깔이 한꺼번에 분명하게 생각나기에 이 꽃이 그대의 마음밖에 있지 않음을 알수 있다. 말하자면 네가 봄으로서 그 꽃이 아름다움도 알고 그 꽃도 아름다운 꽃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이다. 여러분, 요 구절 보면은 뭐가 생각나요? 김춘수 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 아니다. 여러분, 그 의미 몰랐죠?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생각에 딸린 거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 내가 보는 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그게 온 세상에 존재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 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신령스러운 밝음. 쉽게 말하면은 왕녀명이 생각하는 우리의 영혼의, 쉽게 말하면 헤겔이 말하는 이성, 최고 이성의 단계는 영명, 영혼이 맑은 것. 영명. 그러니까
우리가 영명한 인간, 그래 말하죠. 최고 단계의 이성을 가진 인간, 영명. 이걸 이제 그렇게 봐요. 영명이란 단어로 최고 이성을 표현했단 말이죠. 그 인간은 다 누구에게나 자기 이성의 최고 단계가 있어. 천지 만물도 인간의 영명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왜? 이제 얘기했죠. 꽃도 내가 안 보면 그건 아무 존재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름도 없어. 그래서 심, 마음이 곧 이, 이는 뭡니까? 주자가 말했던 거. 주자는 이를 제일로 봤거든. 이성. 아니, 그 이성은 어디서 나오냐? 그 이조차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 심이 어떤 상태가 최고냐? 영명한 심, 영명한 마음. 이걸 최고로 봤거든. 이래서 그 마음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지양지. 말하자면 영명의 최고 단계에 이르는 것을 지양지.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공부하는 것이 치지경물. 경물치지가 아니야. 물건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서 물건도 보는 거. 말하자면 영명이 먼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 보고 이치에 깨닫는 거다. 이렇게 해서 주자가 선지후행했는데 왕현명은 그걸 반대합니다. 주자가 선지후행하는 게 뭐냐면은 주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경물치지 해라. 그러고 난 뒤에 행동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왕냐면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럼 공부 안 하는 무식한 농민들은 착한 일도 악한 일도 구별 못 하느냐? 그게 아니다. 아무리 무식이 땡땡이라도 잔혹한 짓, 착한 일다 구별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 쉽게 말하면 지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영명이라는 그내 마음의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내 마음을 찾는 내 존재 그 영혼을 찾는 그게 치양지고 그래 되면은 치지 경물이 된다. 그게 왕녀명의 생각인데 주자하고는 다르죠. 이래서 무식경영이라도 윤리의식은 다 있단 말이죠. 그래 그래서 왕녀명은 지행합일 안 갖고 행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다. 꼭 공부해야 아는 게 여러분 그 이게 맞지 않아요? 어때요? 꼭 알아야 뭐가 되나? 자, 그랬는데, 이렇게 올곧은 사람이니까 고생 많이 해요. 그 귀주, 그 변방 귀양 갔다가 풀려나가지고, 언제, 왜 풀려나느냐? 그 악질 환관. 이게 이제 권세 자리에서 도태된 뒤에야 왕냐명의 귀양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간신들이요. 에이, 간신들이 참. 이거는 여러 관직을 거쳤고, 농민지원군 진압과 학문이 광고 제자 가르치를 하다가 이 마음이 이리 발끈을 달리 무슨 말을 더하랴. 이게 유언입니다.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요 말, 요런 말 같은 건 수필실도 좀 써먹으세요. 이제 내가 뭐알 만큼 알았고 다 했는데 뭐 다른 말할게뭐 있냐. 나 죽어도 된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뜻이죠. 자, 이때 동아시아. 명나라 초기 때 한반도는 고려 말기. 고려 말기는 이미 국운이 막바지에 이른 터라 기득권 측만 원나라 지지해요. 신진 세력은 명나라 지지야. 왜 명나라가 다시 떠오르잖아요. 명은 이미 망하고 있고. 지금 말하면은 보수파는 원나라 지지예요. 진보파는 명나라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전 이성계는 위화도 배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미 주원장은 지배력이 탄탄해. 그래서 불교를 배척하고 미신에 가득 찬 불교를 배척하고 유학을 받아들일 겁니다. 이게 조선이 요 생겁니다. 왕수인은 묘. 자, 그로부터 200년 후에 조선에는 선조가 왕이고 명나라 신종이 왕이야. 둘다 무능해. 역대 왕 중에 제일 무능한 사람들. 선조에게는 유성룡, 이수진 같은 현명한 신하가 있었어. 신종에게는 양명학파인 계역과 장거증이 있었어. 이 양명학파는 왕양명입니다. 왕양명의 학문을 익혔던 있었는데 이 훌륭한 신하보다는 간신들이 훨씬 더 많고 간신들이 왕의 마음에 더 들어. 항상 이래요. 동아시아, 일본은
오다 노부나카 시대를 거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원 땅을 일본으로 바꾸겠다. 중원 중국입니다. 중국을 일본 땅으로 만들겠다. 일본의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겠다. 이런 막 떠들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892년 4월 일본군이 부산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조일전쟁, 이민대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대란 가죠. 이민대란 가는 건 명칭이 안 맞아요. 조일전쟁이 맞아요. 일본은 문록국 개이초에게 문록경장 시대의 대증역, 정벌력 그런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만력 조선전쟁, 만력 시대 때의 조선전쟁, 북한에서는 임진조국전쟁. 나는 그냥 조일전쟁이 제일 맞다고 봐요. 조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서 명나라도 내리막길, 우리나라도 임진란을 전후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청나라를 기행하게 됩니다.